효과는 참 좋은데 그동안 금지 성분이었던 이 성분 드디어 식약처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자, 수면 영양제 광고도 많이 하고요. 찾아보시면 이게 좋네, 저게 좋네, 뭐 우리 제품 식약처에서 수면 쪽으로 기능성 인정을 받았어, 이런 제품들 많은데 영양제 중에서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분야가 바로 수면 영양제입니다. 이유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했다고는 하지만 그 기준이 좀 엉성하기 때문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올려드렸던 수면 영양제 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수면에 가장 추천하는 성분을 멜라토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면을 도와주는 효과가 매우 뛰어난데 안타깝게도 멜라토닌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서 병원에서만 처방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이유로 해외 직구로도 구매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던 멜라토닌이 드디어 최근에 식약처로부터 식품에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멜라토닌에 한해서인데요. 해외에서 영양제 형태로 판매되는 멜라토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유통되는 멜라토닌은 전부 다 합성이죠. 물론 합성이라고 나쁘고 천연이라서 더 좋다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면 성분으로 널리 알려진 멜라토닌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병원에 가지 않고 영양제 형태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반갑고요. 이 사실을 널리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총 3편에 걸쳐서 멜라토닌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니까 멜라토닌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인 수면 효과와 관련해서 알아보고 멜라토닌을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은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멜라토닌과 수면. 우선 멜라토닌은 뇌 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수면을 도와주는 작용을 해서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시신경, 즉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서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조절됩니다. 어두워지면 분비되기 시작하고요. 새벽 2시에서 4시경에 최고조로 많이 분비가 되고 날이 밝으면서 분비가 억제되는 매우 신기한 호르몬인데 우리가 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듯이 우리 몸은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억제되는 것으로 생체 시간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잠을 자는 시간을 알려주는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이 멜라토닌이 신기한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콜라겐, 글루타치온 뭐 이런 제품들 광고를 보면 40대 이후에 급격히 감소해서 꼭 먹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멜라토닌은 1세에서 3세 때, 즉 영유아일 때 우리 몸속에 가장 많고요. 세상에 10살이 조금 지나서부터, 즉 매우 이른 나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60대가 되면 가장 높았던 수준의 약 10%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어르신들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이 되겠는데 문제는요, 제가 좀 전에 멜라토닌은 시신경, 즉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서 분비량이 조절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 보시잖아요. 스마트폰, 모니터, TV 이거 다 빛입니다. 인공빛. 그리고 잠을 자는 환경이 막 어둡지 않죠? 각종 전자기기, 가정용품들이 밤새 빛을 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빛공해라고 하는데 결국 현대인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많은 양의 빛공해로 인해서 멜라토닌의 분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요. 이게 멜라토닌 분비가 계속해서 적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을 자도 수면이 부족하다고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것이고 아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잠을 자는 시간을 알려주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영양제 형태로 섭취하면 수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혹시 의존성이나 부작용이 생기진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게 더 효과적인지 이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저런 설명 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멜라토닌을 영양제 형태로 섭취하면요 잠에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수면 효율이 개선되고 깊은 잠 및 총수면 시간이 증가하는데요. 이게 멜라토닌과 수면과 관련된 연구는 한두 가지 단편적인 연구들로 검증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성분들 보면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의 경우에는 일반 성인과 어르신들은 물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까지 있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루어졌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동일한 효과들이 검증돼서요 멜라토닌의 효과는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이 나가고 있는 성분이니까요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효과가 있네 없네라고 논할 수준은 이미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면증의 원인이 멜라토닌의 분비 그리고 생체 리듬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멜라토닌을 드셨더라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효과보다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멜라토닌이 의존성이나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의약품 형태로 만들어지는 수면 유도제 혹은 수면 진정제 같은 수면제들은요, 의존성과 내성이 생기고 뇌 전반적인 활성을 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행동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멜라토닌은 뇌 전반적인 활성 억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면과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것이고, 그래서 해외 출장할 때 시차 적응용으로도 많이 드시죠. 그리고 멜라토닌은 의존성과 내성도 특별히 없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수면 영양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멜라토닌을 어떻게 섭취하는 게 더 좋으냐? 어떤 분들은 무조건 고함량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멜라토닌 섭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함량보다는 꾸준히 2주 이상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에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수면제를 찾으신 분들이 대부분 즉각적인 효과를 바라시는데,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드셔서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성분은 아니고요. 함량이 적더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멜라토닌은 빛이 억제되어야 분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낮에 밝은 곳에서 활동을 충분히 해주셔야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 제품을 드실 때 낮에는 밝은 곳에서 활동을 하시면 더 좋겠고요. 멜라토닌은 결국 생체 리듬을 조절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늦게 주무셨더라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는 꼭 일어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멜라토닌 영양제의 효과를 더 빠르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현존하는 최고의 수면 영양제 멜라토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편, 3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com에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